어떻게 오셨어요 근데? 뭐 타고 오셨어요? 기차요? 아 진짜 고생해서 오셨어요. 진짜 고생하셨어요. 네 안돼요. 반을 먹으면 안돼요. 저 이렇게 재미없게 술 마시는 사람 아니에요. 저 그냥 마시지 않습니다. 저희 한번 게임도 한번 좋아요? 어떻게 스피드 여기서 너가 패드 가니까 인디 내가 게임하면서 먹어볼게요. 일랑사하다 그러면은 머리로 또 막 무시해 턱을 올리고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거죠. 저희는 제가 뽑았던 운명이잖아요. 지금 마음이 통한 거 아니에요? 그쵸? 그렇다고 하시죠. 네 그러면은 이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김예슬 엔터테이너의 쇼인우 김예슬 드리겠습니다. 예슬님께서 돌으시면은 제 물이 사라지고 제가 돌면 하리 파터 시즌 사라지고 제가 해볼게요. 마직냐 다. 네, 저도 마직냐 샤. 그래서 바꿔주세요. 저 홍차 싫어요. 홍차 싫어요. 홍차 잘 있죠? 네. 그러면은 먼저 저희 블랙핑크 많이 좋아하세요? 그렇게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러면은 진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을 수 있도록 눈은 꼭 감고. 꼭 감아주세요. 꼭 감고 블랙핑크 사랑해를 해, 블랙핑크 사랑해 블랙핑크 사랑해 세 번을 외치면서 한 박자 더 해주세요. 알았죠? 그러면은 이 물이 없어진 거예요. 이물 왜냐면은 아까 잡고 계셨던 물이 이물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물이 사라진 거예요. 뭐 라다니도 왜? 꼭 감고 저를 라다니는 게 있냐고 저도 라다니는 게 있겠지 먼저 보는 게 나가야 되지. 하나 둘 셋 없어졌을 것 같아요? 이리 넘냐 이리 넘냐 진짜 까냥 때나 보여 이봐 저 없겠습니다. 저한테 없을까지 오늘 헤매하느라 오래 걸렸는데 이불 저한테 없습니다. 한 방울 아쉽게 한 방울 남았어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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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그러면은 제가 돌면 사라지겠죠. 자 볼게요. 예 진짜 감사합니다. 네. 아 좋았어요. 괜찮겠죠? 괜찮아요? 이거 오늘 사셨나봐요. 어떡해 이건 어떡해. 제가 물어드릴게요. 아 핸드폰은 비싸니까요. 말도 이제 핸드폰 왔다. 저희 괜찮겠죠? 괜찮을 것 같아요? 누구랑 갔냐? 몰라 몰라요. 또 다르게 또 비교해지지 계속 말랑하나? 제가 어디 타이틀 물은 없었지만 감사합니다. 네. 안내해 주세요. 나가실 때 선물 받아가세요. 어때요? 저 오늘 좀 마술 사갔나요? 네! 하나 더 보여드려요? 네! 멀리 어떤 짓은 어때? 다시 집어넣었어요. 위험하니까요. 네. 아 근데 제가 아까 스테이 가사를 썼다고 했는데 조금 오해가 있어서 제가 혼자 써본 거예요. 제가 스테이 가사를 쓴 게 아니라 제가 혼자서 그냥 장난으로 가사를 좀 바꿔봤다는 얘기였어요. 네, 오해를 하시더라고요. 스테이를 제가 썼다고 저 쓰지 않습니다. 저 아직 이정도 그래서 이번에 1부 때 제가 블링크 분들이랑 마음이 되게 잘 통했어요. 이번에도 마음이 잘 통하면은 우리 또 좋은 추억 하나 남기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즐거운 시간 한 번 또 보내보고 싶어서 준비했으니까 잘 참여해주세요. 잘했죠? 네. 제가 아까 전에 또 대기실에서 대기하면서 또 한 번 작성을 해봤어요. 제 파트를 한 번 또 바꿔봤거든요. 이번에도 같이 바꾸면서 마음이 잘 통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 금고 안에 제가 아까 전에 담가놓은 글이 적혀 있어요. 그래서 블링크 분이 이제 저랑 개사를 하시고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되셨어요? 네! 제가 바꾸고 싶은 부분은 띄워주세요! 여기 제 파트 아세요 혹시? 네! 원래 가사로 한 번만 불러볼까요? 네! 아, 어? 소리가 왜 작지? 모르시는 거 아니야? 원래 가사를 모르는 거 아니야? 한번 불러볼게요. 널 닮은 듯한 슬픈 멜로디 이렇게 날 울리는데 네 향기는 달콤한 멜로디
너무 미치만 사랑해. 네, 이게 원래 가사잖아요. 근데 한번 제가.